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맥스 경제음풍 시작합니다. 업황 개선 기대감과 바닥론에 힘입어서 잠시 반등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업종이 주가 흐름이 다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2차 전지 업종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게 참 2차 전지 업종은 뭐 투자자들이 모두에게 관심을 끈 업종이고 지수 자체를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작년 7월 정도만 해도 굉장히 뭐 톱10 지수가 9,500까지 갔었는데 이제 지수가 쭉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바닥론이 나왔다가 다시 또 뭐 좀 들어가는 그런 양상인데 일단 2차 전지가 주춤한 거는 일단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날 기점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10일이죠. LA 미국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에서 로봇택시를 공개한 날 주가가 테슬라가 8% 이상 떨어져 버렸어요. 실망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2차 전지 전체 업계 주가에 영향을 주는 흐름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이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주시죠. 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 때문에 꼭 빠졌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뭐 테슬라에서 항상 이런 AI 데이든 뭐 로보택시 데이든 각종 데이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배터리 그렇죠. 데이부터 시작해서 예. 뭐 연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데 네. 대부분 항상 이제 그 이벤트가 있기 전에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높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테슬라의 모든 이벤트들이 나오는 기점으로 항상 이벤트들이 분 완료의 영향으로 많이 빠지곤 했습니다. 재료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이 2022년 뭐 8월부터 2023년 거의 한 3분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들이 있었었고 그렇죠. 굉장히 좋았었죠. 주도 섹터였었고 이제 그런 흐름에서 뭐 이벤트성이 있었어도 어느 정도 이제는 하락을 했다가 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으로 조금 갔었을 텐데 사실 이제 전체적인 산업적인 환경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자그마한 거에도 이제 꽤나 실망감이 크게 조금 다가온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로보택시 발표한 이후에 남아있는 그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10월에는 이제 2차 전지 쪽 3분기 실적 발표가 좀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미 뭐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실적도 안 좋고 이벤트 드리븐도 완료됐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로보택시가 좀 실망감이 드니까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실망감이 드는 걸로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뭐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 이런 비난이 나오니까 그럼 2차 전지가 좀 수요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이 되고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들은 남아있는 게 뭐 큰 이벤트들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 대선 11월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을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바뀌는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는 이제 전통 화석연료기관에 대한 어떤 강조를 좀 해온 상태고 그렇게 인식이 돼 있고 반대로 이제 해리스 후보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을 힘을 실어주는 재생에너지 힘을 실어주는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계속 또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10월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드리븐 완료 게다가 3분기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이런 예상감이 이런 예상이 되면 사실 섹터에 대한 뷰를 세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아요.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자 뭐 오버웨이트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있는 비중이 있다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11월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률적으로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재집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은 그래도 하방이 생각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해리스 쪽이 이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이 전반적으로 다 오를 거란 말이에요. 급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 위주로 그래도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사실 뭐 11월에 뭐 해리스 쪽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 따라잡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수급이 늦죠. 너무 급하게 쏠릴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월에 사실 좋은 이슈들이 2차 전지 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좀 유지하면서 가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벤트는 이벤트고 이제 펀더멘탈, 전반적인 업황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3분기 실적 이게 중요한데, 2차 전지 쪽에는 3분기 실적 우려가 대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조금 실망할 수 있다. 좀 그래서 투심이 쉽게 살아나기는 좀 힘들 것이다. 실적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적 정말 많이 안 좋습니다. 사실 뭐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막 이익률 엄청 높다, 리튬 가격이 올라와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렇죠. 뭐 사실 2023년 자체도 수요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때 리튬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좀안 좋아지는 측면들이 있었고, 리튬 가격만 급락하면 사실 Q 크로스가 좀 나아졌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EV 쪽 수요가 급감을 했죠. 그래서 2023년에도 수요가 일부 둔화되는 모습들이 하반기 때 보여졌는데, 2024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거의 로우싱글 정도의 수준의 그 성장률을 밖에 보이지를 못했어요. 저희 이제 대표적인 외형 성장 섹터다, 산업이다 하면 그래도 20% 이상 항상 그렇죠. 이 바라봤었는데, 단단히 숫자는 좀 곤란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한 3에서 4% 정도 성장에 그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는 그나마 수혜를 받던 이제 저가형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중국 배터리 쪽이 오히려 이제는 한 2, 3% 성장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봤을 때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런 측면들이 고스란히 이번 3분기 실적까지 조금 반영이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은, 대부분 뭐, 물론 셀 메이커들 같은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조금 나오고는 있지만,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로우싱글 내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흐름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뭐탑10 지수도 있고 뭐 10개 업종 이제 회사들의 주가를 개별적으로 좀 살펴보는 방법도 이제 있는데, 이제 대장주격인 LG 에너지 솔루션 재료가 최근에 공시가 됐죠. 메르세데스 벤츠 계열사 상대로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에 따라서 2028년부터는 10년간 50.5 기가와트시 규모, 이게 숫자는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은 안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이제 벤츠에 공급하게 되는 장기 계획을 맺었다. 이것도 LG엔솔에서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인가요? 장기적으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전체적인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조금 반영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이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벤츠도 벤츠인데 이게 4680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저희 2170 배터리가 지금 주류고, 지금 테슬라를 기점으로 해서 4680으로 많이 넘어가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만약에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2170 배터리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새로운 수요의 배터리가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EV 쪽의 캐즘이 풀려나지 않더라도,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배터리 쪽에서만큼은 이제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런 흐름이죠. 왜냐면 패러다임이 이제 폼팩터 자체가 교체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4680 배터리에 대한 수주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기대하고 있었던 건 테슬라 쪽인데 네.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상되는 이유는 이제 5000 공장 이제 4680 배터리 이제 파일럿 돌리기 시작하면서 애리조나주 쪽에 대한 증설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고객사가 좀 확정된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 뭐 내년까지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지만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수율이 잡히는 순간에는 가장 먼저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시작한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장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큰 호재로 다가올 수가 있고요. 이게 2028년부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계약 규모를 예측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대부분 4680 배터리로 적용을 했을 때 장기 목표치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기준 하에 거의 킬로와트 기준으로 이게 100불만 맞춰줘도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킬로와트당 100불. 네, 지금 거의 삼원계 같은 경우가 155에서 160불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 100불 언더 정도가 이제 LFP 배터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100불 정도 원래 목표는 4680 배터리의 원래 목표는 75불이어서 네. LFP보다 또 저렴하게 간다라는 것이 목표긴 하지만 그냥 우선 당장 100불만 맞춰줘도 이건 롱레인지 쪽에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흐름이 이제 전환이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100불 기준으로 보면 한 6조 정도가 되거든요. 10년간. 그렇죠. 그러면 1년간 6천억 정도가 네. 이제 들어오면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4680 배터리는 조금 제가 중간 질문이긴 한데 이게 이제 반도체로 뛰면 이제 HBM3E로 넘어가 그 다음 차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차세대, 그러니까 폼팩터 자체가 커지는 거야. 차세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물론 그렇죠. 소재나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생각하는 우리가 반고체나 전고체 배터리를 거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벗어난 차세대 배터리로 조금 많이 분류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폼팩터 자체가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아, 이제, 배터리에서 용량 네. 크기가 커진다고. 그렇죠. 크기가 커지면 안에 들어가는 활물질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에너지 밀도도 높아지는데 네. 여기에 기존에 사용됐던 습식 공정 건식 전극 공정으로 교체가 되면은 가격도 50% 이상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럼 정말 말 그대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LFP가 확장될 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려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생기는 삼원계 쪽에 신규 수요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파생 질문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차세대는 아니더라도 이게 습식에서 건식 이제 우리가 말하면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넘어가는 거네요, 그죠? 예. 그 건식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안에 들어가는 전액이 고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전극에 이게 활물질들을 섞을 때 용매를 가지고 섞은 다음에 이제는 그 습기를 다 날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동안에 전력이 되게 많이 소모가 돼요. 여기에서 에너지 비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 절감 효과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가격도 사실은 생각보다는 낮게 공급할 수 있어서 그만큼 많이 공급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네요. LG엔솔 기대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리스크 요인은 없습니까?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저희 뭐 올해 상반기 때도 좀 보여줬듯이 뭐 GM부터 시작해서 포드부터 많은 OEM사들이 LFP 옵션을 확대하는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매출 감소 효과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이제 EV 수요가 조금 둔화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저가형 차량이 많이 공급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폼팩 터의 LFP 옵션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우리나라 삼원계 쪽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고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배터리 수요가 계속적으로 둔화되면서 가겠다. 그리고 유럽 쪽 가동률이 지금도 많이 저조한데 이 부분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많은 고민들은 있습니다. 우려는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뭐 유럽 쪽 가동률 지금 거의 40%대예요. 그래서 너무 낮아서 여기에서 적자를 조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유럽 그 포드하고 지금 터키 쪽에서 생산하는 공급 계약이 조금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유럽 쪽 가동률도 내년이 되면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기존에도 LG 엔솔하고 계약을 했었나요?
일부분 들어가는 차종들이 조금 있기는 했었는데 거의 없었다라고 왜 보시면 될것 여쭤보냐면 같습니다. 이게 벤츠가 최근에 사고가 있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문제. 아, 그죠? 네네. 그 영향이 있어서 이 공급체 처우를 바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건 아, 관계없을까요?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왜냐면은 벤츠 사고에 들어갔었던 게 분명히 삼원계는 맞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니었고 중국 중국계 그죠? 기업의 삼원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 그러니까요. 기업의 LFP는 아니었고 고 기업 자체가 원래 이제 하이니켈 베이스에 NCM을 좀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폼팩터가 조금 다른 거였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진짜. 2차 전지는 굉장히 여러 그 전방위 산업이고 그 협력 업체들의 서플라이 체인이 다양한 업체들이 많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삼성 SDI 얘기도 안할 수가 없는 게 이쪽은 이제 전기 저장 장치 ESS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전기를 라디에이터 발전시키다가 이제 이거를 남은 걸 다시 쓰는 이게 네네. 끄다 쓰는 이 기술인데 이거는 굉장히 뭐 업황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매출 비중이 이제 전기차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또 ESS 쪽은 높고 근데 이제 전분기 대비 외형과 이익 감소가 전기차가 좀 주춤하면서 이것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럼 삼성 SDI의 주력 제품 중에 군의 하나인 ESS 쪽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좀 다른 흐름인 것 같아요. 이제 삼성 SDI는 사실 국내 ESS 쪽이 국내 배터리를 사용하는 미국 내 ESS 쪽이 2015년, 16년만 하더라도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이제 그 점유율 기준으로 60% 정도를 차지를 했거든요. 주업체가 근데 이제 리콜이 많이 나왔었죠. 아 화재가 너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어허 특히나 ESS 쪽은 안정성이 더 중요해요. 예 그래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이제 캐펙스 투자를 한 다음에 이제 전기 배당이 이제 들어왔을 때 안정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리콜이 많이 터진 이후로 사실 점유율이 많이 감소를 해서 지금은 두 업체 합쳐서 미국 내에서 점유율 5%가 안 됩니다. 아니 60%에서 5%로 예, 떨어졌다고요? CATL과 BYD 배터리를 많이 넘어간 상황이고요. 중국 비하이드로. 네,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흐름이 완전 달라졌죠. 작년 4분기 때부터 삼성 SDI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주를 좀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그 이유는 ESS 시스템, 원래 똑같은 이제 삼원계를 사용하는 ESS면 똑같이 발화 위험이 높아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열 관리 시스템 자체를 공랭식에서 순행식이라고 하는 이런 냉매를 활용한 쿨링 플레이트를 활용한 고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좀 내놨습니다. 안정성이 좀 강화되는. 네, 그래서 거의 폭주 위험 40%를 낮췄기 때문에 이쪽으로 인증이 완료가 되면서 미국 내에서 올해에서 내년까지 굉장히 계획되어 있는 ESS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거기서 50메가 이상짜리는 조금 삼성 SDI가 많이 가져온 이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어서요. 사실 뭐 3분기 때, 뭐 2분기도 마찬가지였고 3분기도 마찬가지인데 EV 쪽이 워낙 안 좋긴 하지만 ESS 쪽은 지금 분기 QOQ로 20% 이상씩 외형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매출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EV 쪽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근데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는 EV 쪽은 저가형 차량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차량 위주로 조금 타겟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타격이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중국 같습니다. 업체들이 주로 저가형을 공급하고 한국 업체들은 좀 고프리미엄 차량에다 네. 공급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유달리 또 프리미엄 쪽에만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타격의 영향이 3분기 때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프리미엄 차량 쪽이 잘 다시 화랑이 좀 EV 쪽이 와야 이 네. 뭐 실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네. 지속성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종합적으로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바닥을 쳤다는 게뭐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이제 바닥을 친게 아니냐, 이제 리바운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앞서서 정리를 많이 해주셨지만 남은 하반기, 내년 정도의 업황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점을 좀 우리가 봐야 되고 어떤 업황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지금 남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업황 자체가 막 좋아진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대할 수 있는 건 11월 대선. 그러니까
업황에 의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다시 전략을 짤 수가 있잖아요. 완성차 대선 결과 기업들이 나오면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뭐 만약에 해리스 쪽이 당선이 된다면은 5개년 계획을 다시 미국 중심으로 해서 확장을 시키는 이런 계획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쪽에 있어서는 다시 배터리 기업들도 수주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재집권이 된다, 트럼프 쪽이 재집권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미국 쪽에서 투자가 많이 확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쪽이 지금 내년까지에서 4680 배터리 확대를 많이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쪽 관련된 이제 수주 모멘텀들은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적은 내년까지 좋지는 않겠지만 4680 배터리에 관련된 수주 모멘텀은 좀 남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11월 대선까지의 50대 50의 확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는 정도는 가고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 위주로 조금 유지하면서 가신다면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내년 3월 정도 되면은 공매도 금지가 혹시라도 또 해제가 되게 된다면 2차 전지 쪽은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섹터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풀리면 그때는 좀 수급상의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 계속 이제 2차 전지 쪽은 이제 뭐 반도체에도 반도체지만 2차 전지 우리나라 주력 업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미국의 테슬라를 쳐다볼 수밖에 없고 특히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중국 업체들의 저가형 전략,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의 이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2차 전지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중국에 대한 미국의 2차 전지 규제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더 강화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 대한 규제는? 만약에 이제 저가형도 사실은 미국에서 중국 수입을 좀 관세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업체 쪽에서도 사실은 뭐 저가형을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한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LFP 배터리를 많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작년 4분기 때부터는 ESS 쪽으로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건 저가형이라는 거죠? ESS의 에너지 저장 쪽으로 먼저 그것부터 했고요. 아, 그것부터.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전기차 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LFP EV 쪽 배터리를 양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사 중에서는 가장 빠른 거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 실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LFP ESS 에너지 저장 장치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 일부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내후년 정도 가게 되면은 LFP 쪽 EV 쪽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양산이 확대가 되면서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좀 차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LFP 쪽에 많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는 않고요. 여전히 프리미엄 EV 쪽으로 그리고 3원계 ESS 순행식 쪽으로 좀 이렇게 기술적으로 조금 앞세울 수 있는 니치 마켓을 조금 많이 타겟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LFP 쪽은 계속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확산을 시키겠다라는 계획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는 현대차 쪽에서 LFP를 이제는 자체 생산을 해서 이제 공급을 본인 차량들에 이제 넣겠다라는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 LFP 쪽에 대한 기술 개발을 에코프로비엠 쪽하고 같이 코업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LFP 쪽은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좀 어느 정도 준비는 많이 좀 이루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체적으로 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좀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리서치센터 이한나 연구위원님과 함께 2차 전지 산업 전체적으로 업황 조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은 여정, 변화의 물결 속 우리의 질문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로 읽는 인간의 욕망과 부행으로 새로운 부의 미래를 알려드립니다.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